이승민 씨와 김숙 씨가 팔짱을 끼고 나오고 있습니다. 김숙 씨가 그런 때보다 활짝 웃고 있네요. 네. 열심히 살았어요. 잘했어요. 네. 아유. 이런 날이 오네요. 네. 네. 넌 될 줄 알았어요. 안녕하세요. 윤현민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미디어 개그우먼 김숙입니다. 반갑습니다. 인기가 장난이 아니네요. 저 이렇게 어제 또 DJ상 상 받으셨어요. 아, 예, 예. 너무 축하드립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이렇게 또 예. 시상식에서 만나니까 너무 설레네요. 아, 제가 더 설레요. 저 드라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여기도 마찬가지인데 약간 드라마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는데 네. 그 마녀의 법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아, 감사합니다. 거기서 약간 밀당 스킬 예, 아. 제가 한 40년 만에 처음으로 심쿵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다 레온 예. 누나가 잘 받아줘서 어허, 예. 아, 자, 그럼 시상하겠습니다. KBS의 드라마 스페셜은 극본 공모를 통해 신인 작가를 발굴하는 것은 물론 실험적이고 신선한 소재와 다양한 장르의 드라마를 제작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올해 역시 감각적인 영상미와 색다른 소재의 드라마로 뛰어난 작품성과 화제성을 낳았습니다. 제가 뭐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그 단막극은 다른 드라마랑은 조금 배우들에게도 좀 새로운 도전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네, 맞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김숙 씨도 예. 최고의 한방에서 여고생 아이돌 역할 하셨잖아요. 언제 한번 좋은 날 그런 단막... 얘기는 뭐 하려고 해요. 예. 연작 단막극 출연 어떠세요? 드라마 출연을 하려면 이제 상대 배우가 좀 있어야 되잖아요. 뭐 이 중에서 누구 한 명이라도 상대 배우를 좀 해주시면 바로 좀 도전 한번 해보겠습니다. 혹시 예, 상대 배우 좀 해주실 분? 네, 김숙 씨의 상대 배우. 예예. 예. 자, 그럼 2017 아니, KBS 연작 단막극. 아니, 저 얘기를 좀 들어봅시다. 좀 들어봅시다. 아직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좀 있잖아요. 이게 있어요? 누구 한 분이라도 자신 있게 손을 좀 들어주시면 예. 자, 저도 부품 품을 안고. 2017 KBS 연작. 이 바닥 냉정하네. 와, 이거 얄짤없네 이 바닥. 자, 그럼 남자 후보부터 만나보시죠. 2017 KBS 연기대상 연작 단막극상 남자 후보. 좋아요 좀 눌러줄래? 개인주의자 지영 씨. 아. 공명. 야, 왜 자꾸 내 생각해? 왜? 왜? 그냥 가지 말라고 한마디 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 진심? 아! 보내주네. 나는 드라마 스페셜 슬로우 곽동현. 그리고 잘 치는 것이 전부라고 생각했다. 그런데 이젠 잘 모르겠다. 천천히 생각해보자. 야! 난자리 소녀시대 서영주. 내 걱정하는 기가 이대로 못 갑니다. 정희한테 솔직하게 얘기해 주십시오. 우리 친구 아이가 친구도 안 할 기다 이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드라마 스페셜 만나게 해 주오 손호준. 없었어요. 혼인해서 팔잡히겠다는 그런 한심한 여자를 어떤 남자가 좋아합니까? 뚜쟁이? 그 정도 남자면 회원님한테 감지 덕지거든요? 회원님 병급이에요. 병급. 난자리 소녀시대 드라마 스페셜 혼자 추는 왈츠 여회현. 내 마음 받아줄 수 있겠나? 하나 둘 셋 둘 셋. 그럼 나 왜 만났는데 지금까지? 헤어지면 될 거 아니야. 어차피 헤어지고 구시구시하게 뭐냐 이게. 내가 진짜로 대단한 사람. 드라마 스페셜 우리가 못 자는 이유 임지규. 내가 좋아하는 여자 생각이 웃음도 나는데 그런 마음도 다 쓰레기야? 뭐 이렇게 계산이 많아. 돌아갈 틈도 없게 붙잡아줄게 내가. 드라마 스페셜 우리가 계절이라면 장동윤. 키스하잖아. 그런 게 아니면 왜 나한테 손 긋는데. 우리가 그냥 친구일 뿐이면. 널 모른 척하면서 내가 어떻게 잘 지내냐. 엔딩은 포옹으로 따뜻하게. 후보 영상을 보니까 작품들 하나하나가 정말 뛰어나 보이는데요. 배우분들의 연기가 더해져 더욱 빛을 보게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김숙 씨가 수상자를 발표해 주시죠. 네, 발표하겠습니다. 2017 KBS 연기대상 연작 단막극상 남자 수상자는요? 여회현! 네, 드라마 스페셜 혼자 추는 왈츠 난자리 소녀시대 여회현 씨 축하드립니다. 수상자 여회현 씨는 난자리 소녀시대
드라마 스페셜 혼자 추는 왈츠에서 다정한 첫사랑 오빠와 현실 남친 서로 다른 인물을 표현하며 차세대 훈남 배우로 시청자들에게 눈도장을 찍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수상소감 부탁드릴게요. 네, 아, 예. 너무 떨려가지고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정말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일단 감사한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정말 많아서 지금 당장 다 말씀드리진 못하겠지만 일단 절 믿고 좋은 역할을 맡겨주신 감독님들, 작가님들 너무 감사하고요. 작품 하면서 같이 고생한 저희 스태프분들 그리고 배우 동료들 정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따로 꼭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를 너무나도 멋있고 이쁘게 잘 키워주신 저희 부모님 세상에서 제일 감사하고 저희 가족들 다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네. 정말 꿈도 못 꿨습니다. 이렇게 좋은 상을 빠른 시간 안에 이렇게 받게 될 줄 정말 꿈도 못 꿨는데 정말 감격스럽고요. 실제로 들어보니까 정말 많이 무겁습니다. 이렇게 무거운 상의 무게만큼 더 열심히 잘해서 성숙한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내년에는 더 멋있는 모습으로 많이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자, 계속해서 여자 수상자 발표 부탁드립니다. 계속해서 연작 단막 극상 여자 후보입니다. 2017 KBS 연기대상 연작 단막 극상 여자 후보 드라마 스페셜 강덕순 애정 변천사 김소혜. 당장 어떻게 되고 마음껏 울지도 못하는 시사 아닌가요? 지가 한 사람 분은 보태고 싶어요. 네가 우물들린 내 맴에 또 돌덩이를 던져버렸냐? 드라마 스페셜 정마담의 마지막 일주일 남이란 비밀 요원이야. 내 이렇게 부탁할게. 나는 집에 보내면 안 된다. 큰일 난다. 알지? 비밀 요원. 나랑 좀 같이. 드라마 스페셜 혼자 추는 왈츠 문가영. 제가 반 들고 왔다며. 너 나한테 돈 쓰기 그렇게 아깝니? 내 눈엔 될까? 그리고 내년에도 안 되면 그냥 우리 그냥 같이 죽어버릴까? 개인주의자 지영 씨, 민효린. 난 누구 사랑해 본 적 없어. 보고 지영아. 싶다고 생각해 본 적도 없어. 태어나서 행복하다는 기분을 처음으로 느끼게 해준 사람, 그 사람이 그리워요. 무슨 마음에 독서실 보내주고. 난제리 소녀시대 보나. 뭐라 편언니 지금? 진짜! 진짜! 억수로 잘나간 여자 내가 우리 집 제사 탄 차릴 남자랑 결혼할 건데요. 여기서 나도 혼인할 수 있는 건가? 드라마 스페셜 만나게의 주옥 조보와. 어디서 본 눈이만. 오늘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누굴 만나고 싶은지 정말 모르는 거예요? 이 시대 여자의 눈은 예쓴 거 몰라요? 내가 차조시 좋아한다고요. 드라마 스페셜 우리가 계절이라면 최수빈. 미친 거야? 약을 잘못 먹었냐? 나 무슨 바람 피운 사람 취급하지 마. 그냥 품에 꼭 안아주는 게 엔딩이면 좋겠어. 진짜 다 끝난 거 같잖아. 드럽게 오랜만이다. 우와. 네, 정말 대단 쟁쟁한 우리 여자 후보들의 모습입니다. 네, 후보들이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습니다. 김소혜 씨, 라미란 씨, 그리고 문가영 씨, 민효린 씨, 보나 씨, 조보아 씨, 최수빈 씨, 총 7명의 후보들을 만나봤는데요. 특히나 후보들이 저랑 친한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네요. 아, 그래요? 예. 누가 받을지 너무너무 궁금한데 과연 어떤 분이 수상의 영광을 누리실지 현민 씨 발표해 주십시오. 네. 2017 연기대상 연작 단막극상 여자 수상자는요. 축하드립니다. 라미란 씨. 라미란 씨 드라마 스페셜 정마담의 마지막 일주일에 자 김숙 씨가 활짝 웃고 있는데요. 정말 친한 언니랑
시상하는 게 더욱 기쁜 것 같습니다. 수상자 남일환 씨는 드라마 스페셜 정마담의 마지막 일주일에서 돈가방과 함께 은둔 생활을 하는 정마담 역을 맡아 실감나는 연기를 선보이며 명불허전 명품 배우임을 증명했습니다. 박수 부탁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아, 두 분, 네. 자, 상소감 부탁드릴게요. 아, 오늘 시상하러 왔는데, 아, 이제 저희 단막극은 정말 재밌었어요. 그냥 영화 한 편 찍는 것 같은 기분으로 찍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앞으로도 계속 좀 단막극에 지원을 아끼지 않아 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저희 강민경 PD가 또 입봉작이어서 제가 누를 끼치지 않을까 좀 많이 걱정했었는데 그래도 시청률도 잘 나와서 고기도 얻어먹고 좋았습니다. 네. 아, 그리고 이번 작품 하면서는 그 신리나라는 그 배우에게 배운 게 참 많아요. 그러니까 같이 출연하면서 아, 이 친구를 따라갈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리나한테 너무 고맙다는 얘기 해주고 싶고요. 아직도 내가 1순위지? 리나야? 딴 데가 있지? 안녕? 아, 그리고 너무 고생 많이들 하셨고요. 아, 지금 그 후보분들 보니까 정말 아, 받아야 될 분들이 너무 많은 것 같은데 제가 또 타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